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시장 김경입니다. 지난 23일 우리시 행정부와 시의회는 민생안정 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불어닥친 고금리,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서민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올겨울 장기간의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 민생안전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시는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갑작스런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등의 긴급 난방비를 확대 지원하였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도 추가 지원하는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였지만 제도권 밖에 어려운 분들을 모두 다 도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변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해드리기 위해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요한 현안 사업이 많아 모든 시민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올겨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지원 가구를 제외한 기초수급 대상과 차상위 계층 4,300가구에 대해 가구당 20만 원씩 이천시 자체 재정 8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 없이 수급자 개인 계좌로 즉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가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가정 내 양육 부담이 큰 영유아 육아 가정에 1인당 20만 원씩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자 중 소득 하위 70%인 기초수급, 기초연금 지급 대상 어르신과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 8세 미만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내달 3월 추경 후 별도 신청 없이 수급자 개인 계좌로 신속하게 입금할 계획이며 수혜 인원은 약 3만 8,300명, 소요 예산은 76억 6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영유아 보육시설인 관내 어린이집 145개소에 냉난방기비를 추가 지원하고 한파 피해와 타업종 대비 에너지 사용 부담이 큰 일부 특수 피해 업종에 대해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을 50만 원씩 지원하여 다소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겨울철 영농 활동이 인정되는 시설 채소, 화훼농가 520농가와 양봉업 등록농가 145농가, 숙박업 125개소, 120개소, 목욕장 찜질방 22개소 등 약 800여 개소입니다. 내달 3월 추경 이후에 세부 내용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원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이천사랑 지역화폐 특별소비지원 인센티브를 추가 시행하여 골목경제를 보호하고 일반 소비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상하반기 15억 원씩 2회, 총 30억 원 규모로 시행할 계획이며 소비자가 지역화폐로 20만 원 결제 시 25%, 최대 5만 원 한도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과 알뜰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 대책은 모두 120억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재지정에 따른 국도비 추가 확보액 778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3월 중 이천시 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기존 본 예산에 반영한 2,650억 원 규모의 맞춤형 민생안정 기본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천시가 마련한 이번 민생안정 추가대책은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물가로 인해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우리 시는 당장 해야 할 수많은 현안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더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특수피해 업종을 보듬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병행 지원하기 위한 고심을 함께 담았습니다. 전 계층 모든 시민분들에게 넉넉히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업종, 노부모와 자녀 세대에게 지원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고령의 노부모가 있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또 더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저소득층이라면 더 두텁게 혜택을 보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경제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생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시름을 이겨내시고 용기와 힘을 얻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하식 이천시 의회 의장님의 입장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입니다. 앞서 김경희 시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신 것과 같이 민생 안정 추가 대책은 지난 23일 의회와 집행부 간 긴급 정책 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유난히 춥고 길었던 한파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과 특수피해 업종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을 통해 이천시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 아울러 지역화폐 특별소비지원 인센티브 추가 시행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시의회와 이천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마련한 민생 안정 추가 대책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특수 피해 업종 지원, 지역화폐 특별 소비지원 인센티브 등의 정책 등이 시민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원들과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근본 대책이 이천 시민 모든 분들이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긴급 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 시민분들께서 공감하며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여 집행부와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의견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민생안정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의회로 안건이 제출되면 신속한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집행부 가릴 것 없이 모두와 협치하여 오직 시민을 위한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얼른 서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